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월 50만 원씩 5년 부으면요, 이자가 1027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22일 첫 신청 접수 시작으로 벌써 1500명 넘게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중기우대 저축공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 설명 들어보죠.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네.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접수 개시한 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지금 1640여 개 기업에서 4500명의 재직자분들이 신청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한 164개사 450명 정도가 일평균 신청을 해 주셨고요. 네. 이게 있다 보니까 한 두 배 네. 이상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체 운영하는 콜센터에 하루 평균 한 4,500개 정도의 콜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참여은행인 하나은행이나 IBK에서도 문의제도가 굉장히 많이 체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거라는 거 예상하시죠? 정도까지 우리 중소기업 그 CEO들과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적절히 홍해 주실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기분 예. 좋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가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율 13.5%면 진짜 고이율 적금이고 네. 흔히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이게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이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수준 때문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이직하는 수시로 이직하는 그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율로 따지면 연 최대 13.5%의 적금 가입의 효과가 있고 약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을 만드시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소기업의 그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가장 크게 그러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것은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뭐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형성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에게 그런데 보면 너무나 좋은 상품이고 이율 좋고 누구나 이게 가입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저라도 할 것 같은데요. 5년간 매월 50만 원씩이거든요.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드셨는데 사실 네. 월 50만 원씩 다달이 5년을 붓기에는 네. 와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5년이라는 상품을 기획을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네.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인력 운영과 인력 구인에 대한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소 5년 정도는 이게 재직을 해줘야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 있고 해서 이직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품을 설계를 했고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현장 재직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장래적으로는 3년형도 출시를 하는 것을 지금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3년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 중이신 거고요? 그렇게 논의는 고민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내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상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서 만든 저축 상품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451번님이 그런 적금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네. 중소기업 재직자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기업들이 기업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 사업주하고 재직근로자가 상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입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신다면은 먼저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접수를 하시고 초기 납입금을 납입을 하시면 그게 은행에서 각 그 해당 재직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가입이 이제 승인이 됐다. 네네. 그러면은 그 통인된 가지고 은행의 어떤 홈페이지나 창구에 가셔가지고 직접 통장을 개설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기업도 함께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업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게 난처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입하는 할 수 있는 청년, 네. 특히 청년 대상으로는 청년 도약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통장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차원에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기업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송금 산입 또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서 인정하거나 연구개발 인력비 20% 세액공제하는 그런 그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가표 구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최대 30에서 최대 70%까지 결국 이제 약 평균 절반으로 하면 한 50% 정도는 세제 지원이 가능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런 걸 많이 홍보가 되면 네. 참여하겠다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은행별로도 이제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센티브 가입 이제 기업의 어떤 법인 입장에서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신규로 어떤 여신을 신청을 할 경우에 네. 금리 우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각종 그런 혜택들을 또 기업 그 협약 은행마다 또 만들어 놓고 품이 맞군요. 네. 예. 0898번님 어허 이런 이자율은 반칙 아닙니까? 네. 13.5% 연 예, 최고 이 정도 초고율 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4972번님 1년짜리 적금도 만들어 주세요. 이러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의 자산 형성의 목적도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재직 조금 더 오래 그렇습니다. 일하실 수 있게 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기꺼이 기여금을 내면서 이 상품에 가입을 그러네요.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 생각에 1년짜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3년이 최소일 것 같습니다. 3년,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0941번님, 만 10년 차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처음 회사 들어올 때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적금 너무 넣고 싶었는데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나면 여유가 없어서 넣지 못했어요. 이번에 도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50만 원까지 가입합니다. 그래서 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했을 때 1027만 원이라는 이자는 이제 고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고 본인이 얼마씩 넣어가느냐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액수는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지만 어쨌든 네. 초고율 이자는 맞다. 이율 측면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4501번님 자영업자는 아무 혜택도 없겠네요. 유유.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업주분은 좀 이게 이제 그렇죠. 예, 사업체 사장님이시니까 가입 대상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제 근로자 정규직 네. 직원만 해당이 되나요? 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분들도 해당이 될까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분도 가능하신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재직기간에 대한 예를 들어 사업장을 연장을 해서 가신다고 한다면 가능하실 건데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예. 좀 이렇게 가입을 그렇군요.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 또 네. 청년 도약 계좌 이렇게 자산 형성 지원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중복 맞습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민간 중심으로 설계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도에 이게 네. 5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사유가 중요한데요. 사유가요? 예. 예를 들어서 재직자가 3년 이내에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업 지연금은 자연스럽게 회사로 기속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품 구조에 있어서는. 근데 3년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안 보내서 재직자와 기업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유로 이제 가입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는 기업 사정으로 해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재직자가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직자에게 기업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기업 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네. 이 재직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입 적금 만기 시까지 그대로 유지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이 점점 성장하여 네. 중견 기업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초기에 가입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가입 이제 시간은 이제 중견 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향상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유예 기간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이라도 이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990번님 아내가 사회복지사인데요.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면 민간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고요. 네. 이제 정부 사이드에 계시는 분은 이제 공공 그렇군요. 예,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민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그렇습니다. 1069번님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 3년짜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평가가 네. 평가 문제가 왔습니다. 자, 중기 우대저축 공제 상품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한 저희 20초 남았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좀 앞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기획했던 것은 저희가 현장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만나 보면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인력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많이 그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은행 우대금리 제공을 해서 재직자의 자산형정 그리고 5년 만기 상품을 설계를 해서 장기 재직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자 근로 재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좀 관련 내용 확인하시거나 자세한 거 혹 신청하시려면 뭐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 네, 저희 콜센터가 있는데요. 콜센터에 연락 그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알겠습니다. 콜센터 번호를 네. 1588-6259입니다. 1588-6259. 예. 1588-6259 콜센터로도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김호중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